여보세요. 이거 선호전화 맞니? 너 무슨 화장품 제작한다며? 거기 바우처는 얼마나 돼? 이 동그라미 좀 챙겨준대? 암튼 뭘 하든 간에. 근데 사실 뭐 이 아저씨가 선호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어딜 가든지 너만의 컬러, 고유의 색깔을 잃지 말라는 거야. 야, 나 이만 라스 녹화하러 가야 되니까 언제 너 시간 될 때 김 부르 넘어와. 이 아저씨가 사실 뭐 해줄 건 없어도 이 앞에 또 이제 바지락 하고서 기가 막히게 돼 있으니까 거기서 한 그릇 해. 어? 야, 그럼 수고해라. 일로 와봐. 학생들, 우리 좀 도와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메이크업 했죠? 네. 와, 완전 예쁘게 한 것 같은데. 나는 오늘 쿠션을 발랐다. 아. 저도 바른 것 같은데. 쿠션 볼 때 뭘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뭔가 발랐을 때 일단 피부가 좋아 보여야 되잖아요. 요즘 꿀피부 거리는데 꿀을 바르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우리 선호 군은 피부에 꿀 바르고 다니는데. 아, 역시 잘생겼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저장 그 내 거 아닌데. 여자들의 로망은 하얀 피부잖아요. 하얀 피부를 선호하니까. 저도 하얀 피부를 선호하거든요. 일어난다는 말은 없나? 일어난다. 피부가 일어난다. 피부가 일어난다. 안 좋은 의미. 이거 안 좋은 의미인데.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의미. 톤업도 좋지만? 톤업도 좋지만. 어디 웃긴 거 있어요? 톤업도 좋지만 밀착력을 잃을 순 없으니까. 밀착력을 이룰 순 없지. 들어보니까 거의 다 밀착력 아니면 톤업. 약간 딱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협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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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션에서 혹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궁금해가지고. 저는 밀착력? 또 커버요. 커버력? 톤업. 다 보네. 그래도 잘 안 써. 다 보네. 까다롭네, 약간. 그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근데 요즘 쿠션이 하도 많아서 다 중요해야 살 것 같아. 인간이 좋아서는 안 산다. 되게 좋아야 살 거다. 약간 이런 마인드여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안 필요해요? 괜찮아요. 괜찮대요. 가시죠, 이런 씨. 가시죠. 가시죠. 지금 시장 조사를 하러 왔어요. 제가 쿠션을 만들 건데 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또 저희가 이렇게 직접 나왔습니다. 이룬이 형을 좋아하는 사람. 아, 고래 사막이 뭐예요? 오빠 노래요. 고마워요. 자, 보라파닥 친구. 친구는 쿠션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커버력 지속력. 커버력 지속력. 커버력 지속력. 커버 사랑해. 고마워요. 와줘서 감사하고 저희는 이만 검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잘 먹는다. 근데 내가 진짜 말라도 돼? 아니 그럼요 누나신데. 하긴 내 9살이나 많은데 뭐. 어? 근데 레나 씨 선호 나이 어떻게 아세요? 아니 딱 봐도 나보다 9살이나 어리게 생겼잖아요. 아 그건 그렇고 톤업이랑 밀착력이랑 둘 다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어떤 쿠션을 만들어야 되지? 그러게요. 누나. 응? 저 누나 거 짜장면 한 입만 먹어도 돼요? 한 입? 먹어? 어? 잠깐만요. 간염 같은 거 없으시죠? 아 없거든요? 간염 없어. 한 입만 먹을게요. 진짜 맛있어. 아 이럴 줄 알았으면은 고민 안 하고 둘 다 먹게 짬짜면을 시킬걸. 아 그쵸 누나. 잠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짬짜면 시킬 걸 그랬다고. 둘 다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네! 둘 다 있으면 되겠네! 이 바보! 저는 그 순간 레나 씨가 진짜 바보인 줄 알았어요. 선아야 얼른 들어가자. 시장 조사 끝! 잠깐! 왜? 나도 1차 식사 끝. 다음은 2차 식사! 짬뽕빵 렛츠고! 짬뽕빵? 먹어. 먹고 가자. 저 레나, 저의 고정픽 선호와 함께 톤업과 밀착을 모두 가진 역대급 쿠션을 만들 겁니다. 모두 기대해주세요. 구매도 해주세요. 자, 해보자. 원, 투, 쓰리, 허! 허! 짜! 짜! 원, 투, 쓰리, 허! 허! 짜! 어디 한번 혼자 해볼까? 5, 6, 7, 8 2, 쓰리, 허! 짜! 원, 투, 쓰리, 허! 짜! 선우야, 네? 근데 너 섹시한 한 번 안 되니? 저 푸드 때 여러 집 했던 남자예요. 다니엘 형한테 딱 섹시 표정도 전수받았죠. 눈을 개슴치레 뜨고 입을 이빨을 보일 듯 말 듯 살짝 벌리고 떨었죠. 이렇게 하면 좀 섹시해 보이지 않아요? 아니야. 아니야? 부족해. 남돌의 기본은 섹시야. 즉 남성미지. 네가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네가 남자지 여자야? 아니 당연히 남자죠. 그러니까 내가 너의 남성미를 증폭시켜줄게. 자 한번 따라해봐. 팔을 이렇게 쫙 벌리고 같은 동작이라도 웨이브를 천천히 하면서 뒤로 쭉 당겨. 뭐 소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소리도 내야지. 사우나에 온 거지. 사실 제가 봐도 그렇게 멋지진 않아요. 근데 이룬 형이 멋있는 거라고 하니까 그런 거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원래 몸 좋은 약이 좀 쓰잖아요. 너무 쓴가? 오! 뭔가 1%가 부족하단 말이야, 네가. 뭘까? 왜 이렇게 남자 같지 않고 어려 보이지? 에이, 2002년생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일 월드컵은 이렇게 보행기 타면서 봤어요. 아니야, 할 수 있어. 계속해 봐, 계속해. 우와, 소리 계속해요? 아, 계속해, 계속해. 계속해. 계속해요? 응, 계속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넌 지금 너무 순수하고 깨끗한 이미지야. 진짜? 이렇게 땀을 표현하면 더 섹시해 보여. 우와, 보여주세요. 좋아, 좋아. 오, 섹시, 섹시, 섹시. 오, 와. 이야, 너무 많이 뿌리는 거 아니야? 여기 있네.
그거 나 써야 되는데? 이 농약을 어디다 쓰시게요? 아니 지금 사무실 와서 죄다 진드기 테러당하고 있구만. 한창 성장하는 선호의 미래에 나쁜 벌레가 들러붙지 않았으면 하는 저만의 메타포적인 의식이랄까? 물론 선호가 이 의미를 깨닫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겠죠. 멋진 구두가 나는 좋아 갖고 싶은 건 다 가져와 어우 냄새 나 이거 안 없어질 것 같은데? 야 나 근데 진짜 하얗다 여쿨 아니야 여쿨? 여름 쿨톤 맞네 여쿨 응? 야, 너 퍼스널 컬러 받아본 적 있어? 웜톤, 쿨톤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어요? 무슨 메가톤 바도 아니고 너 이래갖고 어떻게 쿠션을 만들라 그래 웜톤, 쿨톤은 기본 중에 기본이야 사람은 각자가 지닌 색이 있는데 크게 웜톤과 쿨톤으로 나뉘어지지 하얀 편이면 쿨톤, 어두운 편이면 웜톤 그런 것도 있어요? 안 되겠다, 너 따라 나와 와 형, 혹시 무슨 언제 빠졌어요? 그러니까 와, 우리 오늘 시험 봐요? 네, 앉으세요 무슨 시험? 제가 6년 차 아이돌인데 설마 저랑 병아리 연습생한테 지겠어요? 이유가 비슷한데 어떻게 오답이죠? 쿠션은 영어잖아요. 네? 응, 맞았나. 이런 말이 있다고요?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거니까요. 저도 어쩔 수 없죠, 뭐.